황의조, 리그라시아 최다 득점까지 한 골. 구단 전설 카베나기도 소환. 강동훈 기자.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리그라시아 최다 득점자 박주영의 기록까지 단 한 골 차로 좁혔다. 아울러 올 한 해 득점이 조명되면서 구단 전설 페르난도 카베나기를 소환했다. 황의조는 12일 오후 11시 프랑스 트루아에 위치한 스타드 드로브에서 열린 트루아와의 2021-22 시즌 프랑스 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그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에 더해 역습 상황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을 몇 차례 연출했다. 결국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과 함께 팀의 2-1 역전승을 견인했다. 팀이 1-1로 팽팽하게 맞서 싸우던 후반 9분경 레미 오딘의 크로스를 헤더슛으로 연결하면서 역전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와 함께 황의조는 2019년 여름 보르도 유니폼을 입은 이래로 통산 24번째 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는 과거 에즈 모나코에서 뛰었을 때 통산 25골을 기록한 박주영의 리그 1 아시아 최다 득점 기록 경신까지 한 골만 남겨두게 됐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황의조는 조만간 박주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2021년에만 총 16골을 터뜨린 가운데 과거 보르도에서 활약했던 카베나기를 소환했다. 리그 1 우버이츠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황의조는 올해 16골을 넣었는데 2008년 카베나기가 1년 동안 26골을 넣은 이후로 보르도 선수 중 가장 많은 1년 총 득점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르도는 이날 6경기만에 승리를 챙기면서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순위도 15위로 올라섰다. 사진 게티 이미지스.